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.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. 가을이 찾아오니 벼도 노란색으로 변신했습니다. 벼도 많이 달렸네요. 산에도 알록달록한 옷으로 바꿔입고 있습니다. 수분이 부족해지면 나무는 색있는 잎으로 변신해요. 참 신기하죠? 아버지 벌 농장도 가을이면 분주한데요.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벌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. 이럴 때는 벌이 예민해서 가까이 가면 안됩니다. 우리 연못도 겨울 준비를 해야 해요.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.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수위입니다. 겨울철에 2-3cm 얼음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80cm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. 우리 연못의 제일 깊은 곳의 수위는 80cm입니다. 제일 낮은 곳도 측정해줘야 합니다. 여기는 60cm입니다. 혹한기 때 50에서 30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네요. 아주 좋습니다. 수초가 잘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. 이런 수초는 겨울에 열을 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물고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. 갈대 뿌리도 예쁘게 잘 펴져 있네요. 갈대 사이도 겨울 보내기 좋은 공간입니다. 우리의 연못 물고기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큰 돌도 매우 중요합니다. 총 3개의 큰 돌이 있습니다. 이런 곳은 모래무지, 매자, 돌고기가 겨울을 보냅니다. 한겨울이 되면 큰 돌에 수십 마리 모여서 월동합니다. 서로 모여 있으면 따뜻한가 봐요. 귀여운 돌고기. 10월, 11월에 평소보다 밥 주는 양을 두세 배 늘려야 합니다. 최대한 살을 찌워야 월동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. 많은 물고기들이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. 겨울이 되면 먹이 활동이 거의 없어 지금 많이 줘야 하죠. 하늘에서 밥이 내려옵니다. 우리 물고기 친구들 밥 먹을 시간이에요. 우리 잉어킹이 밥 먹으러 왔네요. 잘 먹네요. 버들치 친구도 왔네요. 오! 우리 비단 잉어킹입니다. 우왕, 많이 커졌다. 갸라도스가 될 때까지 키울 생각입니다. 우리 물고기 친구들 밥 먹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 여러분들도 연못 점검 잘하셔서 이번 겨울 잘 보내세요. 여러분들 안녕.